안녕하십니까. 자, 진짜야 만든 유튜버 UNIMADE 유뉴메이드입니다. 자, 제가 위에 뭐 검은 목 살짝 올라온 거티 입었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는 아닙니다. 그냥 스티브 잡스처럼 입었는데 뭐 뉴발란스 운동화도 안 신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일단 스티브 잡스랑 비슷하게 입고, 제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뭐 주머니에서 뭐 아이폰 같은 거안 나오고요. 뭐 뻔하죠. 뭐 빈티지죠. 뭐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소레가구노. 이러면 꼭 일본 그런 그 버벌진의 꼭 유타 그거 같죠? 아니고 저는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뭐 다들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요거는 극지방 영국군 익스트렘 콜드 파카입니다. 익스트렘 코이드 웨더 미들 파카. 자, 50년대 영국군 중에서 아주 본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어디 한번 입어볼까요? 그리고 가면 좀 잠깐 쓸게요. 가면 써야지 나도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가면 벗으면 나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입하고 눈이 잘 맞춰졌나 모르겠네. 잘 됐겠죠? 됐겠죠, 뭐. 자, 영국군 익스트렘 콜드 웨더 파카. 자, 손목도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 시보리가 들어있어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보시면은 뭐 미군처럼 이렇게 여기 표시가 돼 있고, 여기 모가지 태그도 여기 53년산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탈부착 후드가 가능하면서 여기 단추가 꽤 많아요. 이렇게 이거 다 껴야 되고 와이어가 있어서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그재그 엄청나게 촘촘하게 스티치가 삼각 스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리고 요거 있고요. 요거 요걸로 핏 조절 가능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입어볼게요. 묵직하면서 정말 따뜻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해요. 뭐 어제 오늘 비 와가지고 날씨도 춥다고 하는데 보온 옷들 따뜻하게 챙길 겸 저도 이 영국군 콜드 익스트림 콜드 웨더 미드 파카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에이, 왜 이렇게 지랄 같아. 아, 그리고 잠깐만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약간 기저귀처럼 생긴 건데, 요걸 풀면은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공중부대, 관습부대 파라트루퍼. 그거 이렇게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위에 펄럭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차는 건데, 이게 파라트루퍼 자켓이란 말이 없거든요? 저 그냥 익스트림 코드 미드 웨더 파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기저귀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옷을 입었으니까 요거 기저귀 한번 차 볼게요. 다시 이거 기저귀 차니까 무슨 임판트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요. 신생아 유아 시절로. 뭔 말인지 알죠? 자, 기저귀 찼습니다. 응애, 응애, 아 응애, 응애, 어떻습니까? 에. 자, 이렇게 기저귀 차고 뒤태는 기저귀 차면은 조금 웃기는 모양이 됐죠? 뭐 스나이퍼가 이렇게 했대. 막 뒤에 걸리적거리지 말고 이렇게 기저귀 차고 막 그랬나봐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후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후드를 쓰고 얼굴형에 맞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조절이 됩니다. 뭐 정신적 장애자 같나요?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에, 나를 무슨 정신적 장애자로 보든 말든 그거는 각자 해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울 보면서 해야지 혼자 이거 대단히 하기가 힘들어요. 뭐냐면은 여기 후드 보시면은 요거 쇠 고리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디 이렇게 거는 데가 있어요. 에, 가만히 있어 보자. 에, 아 요거다. 요거 요 거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거 혼자는 이거 불가능해. 거의 이게 와이어가 자재로 이렇게 되니까 요 후드를 나중에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혼자 절대 못합니다. 이거 누가 도와주거나 거울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납니다. 엄청 따뜻해 이거. 엔산비처럼 무게도 나가고. 그리고 이거 기저귀 다시 빼볼게요. 아, 빼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주머니가 사선으로 돼 있죠. 요건 뭐냐면은 뭐 주머니가 이렇게 사선으로 된 게 난 이탈리아 그 야상에서 많이 봤는데 그 뭐랄까 요거 영국군 여기 보시면은. 자, 다시 무릎 꿇을게요. 저 무릎 꿇었습니다. 자, 저 무릎 꿇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모양이 약간 프렌치처럼 이렇게 같이 접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머니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이 접혀요. 이렇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머니 안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갑게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여기 울로 처리되어 있어서 손이 따뜻합니다. 제가 아까 요거 하려고 그랬죠? 기저귀 풀은다고 그랬죠? 자, 다시 응애, 응애. 다시 기저귀 풀어 보겠습니다. 에, 가만히 있어 보자. 기저귀 풀고 다시. 실생활에서는 뭐 기저귀 차고 다닐 일은 없어요. 차고 다닌다면 뭐 사람들이 정신적 장애자로 보겠죠. 제가 다시 무릎 꿇을게요. 무릎 꿇고 이 버튼에다가 기저귀 다시 치울게요. 기저귀 용도는 뭐 펄럭거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파라트루퍼 자켓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용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은. 자, 제가 다시 지퍼를 이렇게 해서 채울게요. 에이, 지랄 같아. 에이씨. 자, 이렇게 지퍼를 채웠습니다. 요거 후드는 뭐 자유자재니까는 막 자기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딱 손 꽂고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는 쇼트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뒤에는 이렇게 옆으로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45도 각도. 자, 뒤돌아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뭐 피시테이처럼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통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기저귀 차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여튼 이 파카는 좀 외형적으로도 독특하지만은 가장 장점은 진짜 따뜻합니다. 뭐 다른 뭐 방한 군용 파카들도 많은데 이 파카는 뭐 제가 거의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뭐 디자인도 독특하고요. 자, 이상 요 50년대 이거 53년산 53년산 브리티시 익스트림 콜드 웨더 미드 파카. 자, 리뷰 마칩니다. 자, 진짜 야만데 구독과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